대복에도 없더니 리스타도 안 하나 얘는. 선배님 그러지 말고 저랑 한잔 하시죠. 개멋있잖아. 오늘 대조연관 앞에 그 남자 본 사람 손. 독고민을 아직 모르다니 인생 제대로 사시길. 13학번 36층입니다. 막학기에 처음으로 학교 가는 길이 행복해졌습니다. 오이 비나, 야 밥 먹었냐? 아직 안 먹었어. 환상의 커플 답네. 안 됐어. 꿈에서 뭐 맛있는 거 먹었어? 뭐 할 말 있어? 할 말은 없고. 저녁에 뭐 해? 나? 왜? 아니 뭐 이웃끼리 저녁 한 끼 정도는 괜찮잖아. 나랑? 저녁을? 6시 집 앞에서 보자. 이럴 리가 없는데? 진짜네. 문 실장 새끼가. 문 실장 개새끼. 옛날 생각 나네. 떡볶이 안 팔아요? 아, 안 팔아요. 뭐야? 왜 안 파는데요? 제가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아니, 핵전맛 떡볶이라고 쓰여있잖아요.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왜 안 파는데요? 제가 괜히 할 일이 있어서 이만. 학교 앞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다더니 심스러운데? 아이, 사람은 뭘로 보고 찍지 마세요. 찍지 마세요. 누구 돌아가셨어? 아이 깜짝이야. 아이 누가 돌아가시긴? 언제 또 들어왔대?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들리는데. 초인종 눌러도 반응이 없잖아. 좀 남성미 좀 느껴지냐? 아 단추 하나 더 풀까? 설마 소개팅? 에이 무슨 소개팅이야. 아 그냥 저녁에 약속 있어서 그래. 내가 아는 사람이야? 아니야. 아이 뭔 소리야. 맞네. 유라는 아닐 테고 옆집 사는데 만나려고 그렇게 차려입진 않을 테니까. 근데 너 집에 안 가냐? 너무 차려입은 느낌이니까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가자. 안에는 셔츠 대신에 티셔츠 같은 걸로. 잘하고 와. 넌 좋은 사람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. 아 뭐라는 거야. 아이 진짜 여수 다른 사람 연애까지 걱정해주다니 나보다 낫네. 어? 장사하시네요? 예 하고 싶어졌어요. 떡볶이 먹고 갈까? 그래. 떡볶이 얼마예요? 어디 간다는 거야? 네? 아, 어디 안 갈 거고요. 먹고 갈게요. 떡볶이 얼마냐니까요? 아, 위험한데? 위험할 정도로 맵다는 건가? 맛있다. 그렇게 맛있어? 나 좀 입맛이 아저씨라 뜨끈한 국밥 스타일인데. 와 여기 진짜 최고의 파스타. 위장을 뒤집어 놓으셨다. 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. 뭐라는 거야. 그래도 맛있었다니까 다행이네. 이런데 자주 오나 봐? 나도 사실 할머니 양손 떼장국 스타일이긴 해. 우리 아버지가 조기 축구 다녀와서 사온 양손 떼장국. 너 그날 기억나? 뭐? 네가 나 도와준 날. 내가? 응. 맨체스터 유나이티드.
더 이상 붉은 피를 무시하지 마라. 감사합니다. 아, 따지고 보면 우리도 저 친구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야. 세상 좋아졌어. 감히 대로변에서 맨유를 욕하다니 말이야. 쉿! 조용! 가자. 지성이 형이 경기하는 거 보고 가면 너무... 그날 네가 도와준 거 다 알고 있었어. 고마워. 이 말 한 번 하기 되게 오래 걸렸다. 그치? 에이, 뭐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. 그나저나 빈이랑은 평소에 뭐 하면서 놀아? 빈이가 항상 너만 보면 광대가 쏟아있던데. 우리? 그냥 뭐 이것저것? 이것저것? 뭐? 디테일하게 얘기해봐. 좋아하는 건 뭐야? 이런 파스타 같은 거 잘 먹나? 음악은? 힙합? 아니면 인디 음악? 아, 아이돌 좋아하나? 트로트 좋아할걸? 엊그제 미스테리 트로트 문자 투표하던데. 어쩜 취향도 참 성숙하네. 나보고 고맙다고 했다. 고맙다고 했어. 첫사랑은 실패한다고 누가 말했던가. 아, 어떤 놈이 그래. 그건 결국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패배자들의 변명일 뿐이다. 보아라, 승리가 눈앞에 놓인 한 남자의 춤사위를. 유니크해. 매력적이야. 표정 뭐야? 어제 분위기 장난 아니었나 보네. 덕분이다 친구야. 야, 나 같은 패션 고자에게서 이런 핏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려주다니 진짜. 야, 네가 내 배트맨이고 캡틴 아메리카고 네가 내 슈퍼히어로다 진짜. 아, 텐션 뭐냐고. 어제 무슨 고백이라도 받았어? 고맙대. 나보고 고맙다고 그랬어. 나 사랑한다가 아니고 고맙다는 게 뭐야? 말 그대로 고맙다. 아, 본래 사랑하기 전에 고맙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? 전초전 비슷한 거라고 해두자. 오, 참. 아유, 진짜. 여긴 뭐가 생겼는데 이렇게 줄 선 거야? 골목 식당이랑 나왔나? 나리 선배. 어? 안녕하세요. 너네도 떡볶이 먹으러 왔어? 떡볶이 집이 생겼어요? 야, 여기 미쳤어? 아저씨가 손맛 장난 아니야? 삼촌? 아는 사람이야? 그때 그 오타쿠 아저씨다. 니네 그만 좀 와. 아, 이 아저씨 진짜 친데레 같다니까. 아, 이렇게 맛있는데 어떻게 하나요? 아씨, 일이 꼬이네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